민족 형망성쇠나 나라의 종인 신필라 전부 다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온갖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역사 속에 우뚝 세우시는 그런 준비 작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러나 한 가지 할 것은 아직도 우리는 국력당의 2천만의 동포들이 여전히 자유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해방은 아직도 미완의 해방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완전한 조국의 해방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들으시고 이제 북녘땅까지 북녘에는 군화를 갖는 우리 민족들까지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무대에서 이루실 그 선교의 찬란했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조만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남북한의 통일과 완전한 자유, 해방을 위해서 우리 더 힘차게, 더 간절하게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